Yeah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뻔뻔한 구글쌤 김재현입니다. Yeah! 자, 소리 질러! 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뻔뻔한 구글쌤 김재현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이랑 해야 될 이야기는요. 조금 전에 영상 다 보셨죠? 자, 위에 있는 영상처럼 여러분들이 노 퀴즈 존 찬성이냐, 노 퀴즈 존 반대냐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하나씩 내주기를 바랍니다. 나는 노 퀴즈 존 찬성합니다. 또는 나는 노 퀴즈 존 반대합니다. 영상에 나온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. 가게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사장님이나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와서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되고 실제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죠. 또 반대로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마치 우리가 죄인 취급된 것처럼 될 때가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대 공감하실 것 같아요. 하지만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십시오. 정말로 노 퀴즈 존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, 또 반대로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의 정확한 의견을 나는 노 퀴즈 존 찬성입니다 또는 노 퀴즈 존 반대입니다. 각각 하나씩 내가 생각하는 의견 하나, 찬성이든 반대든 하나 얘기해 주셔서 영상으로 남겨주길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은 3분 제한 시간을 주겠습니다. 3분 내로 표현하면 돼요.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풍성하게 다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미리 좀 해보시고 대본도 좀 써놓으시고 그거대로 그대로 읽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텐션업 해서 즐겁게 재미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. 선생님 학생들이 이제 영상 이렇게 하나씩 남기잖아요.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영상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거 기능 아시죠? 지난 시간대에도 여러분들이 한 친구들마다 이렇게 남긴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들 학생 의견에 밑에다가 된 영상 기능 눌러서 나는 네 의견에 반대합니다.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배틀, 찬성과 반대에 대한 배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단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절대로 공격적인 표현이나 나쁜 말을 써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. 신사답게 매너 있게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에 대한 영상들을 남기는 건 좋습니다. 서로에게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활발하게 토론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인 표현을 쓰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성숙한 토론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. 나는 노 퀴즈 존 찬성이냐 아니면 난 노 퀴즈 존 반대다.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영상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 남겨주시길 바래요. 감사합니다.